아니 근육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근육이 뭉쳤다.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고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여기 만약에 엔진 오일이 말라붙어 버리면 그렇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통증 잡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유명하시죠. 통증 진료만 20년 차이신 레글위원회 이정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글위원회 이정표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 이동환 TV 오셔서 지난번에 600원짜리 테이프로 발바닥 통증 잡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아주 그때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네, 조회수 얼마나 나오셨는지 아시죠? 230만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종아리 마사지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600원조차도 들지가 않습니다. 아, 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네. 우리가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나서 네. 그 서비스로 오는 일회용 숟가락 있잖아요. 아, 그 숟가락을 이용해서 종아리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네. 들어보셨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정말 네. 유명한 말인데 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장은 동맥을 짜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이 종아리 근육은 정맥을 짜주는 역할을 하고 림프를 순환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을 네. 내려간 만큼 그대로 심장으로 퍼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몸속 혈액의 네. 약 70%는 하체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종아리 근육이 약하다. 이게 제대로 순환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뿜어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겠구나. 그렇죠. 다리 네. 쪽에 정체가 되고 네. 그게 부종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다리 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다리 쪽에 혈액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손에는 또 덜 가게 돼요. 아. 그러면 손은 차가운 수족냉증이 생기고 네. 발 쪽은 뜨겁거나 오히려 차갑다고 느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한 연구를 찾아보면 네. 뇌졸중, 네. 심장병 같은 이런 혈관질환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을 조사했더니 네. 약 55%에서 네. 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을 잘 지키면 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고 네. 이런 위험한 질병도 예방을 하고 네. 또 젊음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종아리 근육을 키우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원장님께서는 오히려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근육 운동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종아리 근육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근육이 뭉쳤다.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고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여기 만약에 엔진 오일이 말라붙어 버리면 그렇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근육을 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사지 등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 자기 종아리의 근육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종아리 근육의 상태를 네. 확인을 하려면 네. 눈으로 봐서 색깔을 보고요. 아, 색깔. 그다음에 눌러서 탄력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혹시 뭉친 곳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피부 색깔은요. 네. 너무 하얘도 좋지 않고요. 너무 빨갛거나 검정색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적당한 피부 톤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네. 이 피부가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쑥 들어가고 손을 뗐는데 다시 이 피부 탄력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안 올라오고 그대로 쑥 들어간 채로 있다면 그거는 하체에 부종이 있는 거예요. 아, 부종이 있는 거. 그거는 좋지 않은 종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손으로 종아리 쪽을 쭉 쓰다듬다 보면은 네. 어느 한 부분이 덜컥 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지? 할 정도로 마사지 오일을 발라놓고 손으로 쭉 쓰다듬다 보면은 뭔가 딱딱하고 멍울 같은 게 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그게 이제 뭉쳐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 상태를 잘 알아내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근육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네네. 먼저 이 시연을 보고 따라 하시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을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런 마사지 하는데 가면 물어봐요.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뭐 아주 강하게, 뭐 적당히, 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한국 분들은 강한 걸 좋아해요. 제일 세게 해주세요. 거의 피멍이 들도록 악소리가 나도록 세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거는 저는 좀 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 좋구나. 왜 그렇게 되냐면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류를 자극해서 그 손상된 부위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묻어있던 그런 피로물질들, 염증 물질들이 바깥으로 워시아웃이 되면서 치료가 되도록 하는 건데 오히려 너무 이 근육을 찢듯이 강한 힘으로 누르게 되면 정상적인 조직이 손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세게 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한 장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듯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 전에 먼저 딱딱한 부위를 좀 부드럽게 이완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핫팩 같은 아니면 따뜻한 물로 조격을 좀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핫팩으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우선은 혈관이 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근막이 좀 이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사지 시작하기가 좋겠죠. 아, 네. 네,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또 마사지의 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상된 조직의 피로물질을 심장 쪽으로 밀어내는 게 마사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심장에서 먼 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심장에서 먼 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주의사항을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바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거죠?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사지 하면은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배달 음식 시켜놓고 같이 서비스로 딸려 나오는 일회용 수저를 준비해서 이걸로 마사지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용 숟가락 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사지 오일이 없으면 베이비 로션이나 바디 로션으로도 충분하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마사지 오일을 우리가 마사지할 부위에다가 부드럽게 도포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엄지발가락 아래쪽 이 부위 여기를 이렇게 긁듯이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너무 꽉꽉하면 안 돼요. 꽉꽉하면 아파요. 부드럽게 쓸어준다는 느낌. 발가락 끝에 있는 혈액과 림프들을 모아서 이 복숭아뼈 안쪽으로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보통 10회 정도 쭉 긁어서 위로 끌어올려주고요. 복숭아뼈까지 끌고 왔으면 그 다음에 이 무릎에서 복숭아뼈 사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만지면 여기 뼈가 하나 만져지거든요. 이 뼈를 따라서 이 중간 부위에서 뼈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위 있어요. 여기 누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이 부위가 우리 공략 포인트예요. 여기서 위로 천천히 쭉 이 아픈 부위까지 쭉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종아리 근육, 가자미 근까지 해주고 또 다시 한번 위로 쭉 끌어주시고 옆으로 쭉 끌어주시고 옆으로 이것도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자, 중간 부위까지 왔으면 여기서 또 무릎까지 올라가야죠. 끌어올리고 옆으로 끌어올리고 옆으로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덜컥 하고 어떤 몽울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만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덜컥 걸리는 부위 있으면 거기를 더 몇 번 더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종아리 안쪽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정강이의 바깥쪽을 마사지 할 거고요. 이 바깥쪽에서 중요한 게 이번에는 무릎부터 복숭아뼈 사이에 3등분을 했을 때 아래쪽 3분의 1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줄 겁니다. 3분의 1 지점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위로 끌어올려주고 마사지 해주고 끌어올려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 넓적한 부위만 활용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위 있잖아요. 이 정강이 바깥쪽은 이 곡선을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잡고 쭉 잡고 쭉 잡고 쭉 잡고 쭉 이런 식으로 10회에서 15회 정도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시면 이 주변이 근육이 이완이 되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좀 비교적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자기 전에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또 몇 분 정도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매일? 매일 한 5분 정도 투자해서 네. 앞에 준비 시간, 직접 마사지 하는 시간, 마무리 시간까지 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시간만 잠자기 전에 네.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고요. 만약에 매일매일 하기 좀 힘들다 네. 그러면 그래도 한 2-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네. 해주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사지 하고 나서도 또 중요해요. 네. 마사지를 하고 바로 잠들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수분 섭취를 위해서 물을 좀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탈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고요. 네. 또 마사지 하고 나서 근육이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네. 많이 마찰에 의해서 열도 네. 났을 거고 네. 그 상태에서 바로 주무시면 근육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꼭 마사지 후에는 네. 아이스팩으로 살짝 텐션을 좀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찬물 좀 또 이렇게 끼얹어서 온도를 좀 낮춰주시는 게 마사지의 마무리로 좋은 방법입니다. 아, 역시 또 그 밖에 다른 주의사항은 또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 마사지할 부위에 좀 염증이 네. 있거나 네. 어떤 세균 감염처럼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뭐 딱딱하게 변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마사지를 멈춰야죠. 그리고 반드시 병원을 가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사지는요 일시적인 효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사지 하는 동안 하고 나서는 당장은 시원한데 네. 시간이 좀 지나거나 다음날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마사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네. 이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이 이완되면 네.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되죠. 좋은 수면은 이렇게 손상된 조직을 금방 회복시킬 수가 있고 또 멘탈적인 문제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뇌 척수액 순환도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요. 그게 결국에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오고 그게 어떤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정표 원장님께서 이렇게 강력 추천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